나 몰라. 아, 어떡해. 오늘 약간 그거 같아요. 엘사. 머리. 그쵸. 다들 백발마녀 아니면 구미호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아, 오늘 귀신 구미호가... 컨셉. 약간... 구미호 같긴 하다. 네. 그쵸. 귀신 컨셉이요. 구미호와 정반대로 이번 네. 시간에는 닭띠 운세를 볼 거예요. 닭띠분들. 네. 2021년도에 이제 닭띠분들 운세가 어떨지. 먼저 이제 28세, 28. 내년 운세죠. 그렇죠. 29이 되시죠. 93년생은 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을 거야. 왜냐하면 9수가 걸려있는 수가 들어와 있고 삼재팔란이 조금 겪으라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29 되시는 분들, 개우생분들은 조금 뭔가 금전에 환란이 좀 있을 것이니 이렇게 요새는 막 주식 같은 것도 좀 많이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젊으신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으니 너무 많은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질문드릴 게 있는 게 제일 궁금한 게 9수가 되면서 심지어 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9수가 저번에도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무슨 저기 띠별 할 때 9수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다. 괜찮게 들어오는 띠도 있었어. 근데 요번에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 말 그대로 93년생 정유생들은 내년에 조금 리스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동 변동수가 좀 많이 들어와. 네. 내년에 좋은 쪽으로. 근데 나는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조금 무리수야. 이동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 이동을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기회가 들어오는 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내가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고민하고 옮기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직장을 바꾼다는 거 어쨌거나 이동이라는 게 직장을 바꿀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 그거를 조금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그러면 내년에 이제 마흔에서 마흔 하나가 되는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큰 이동 변동은 없어. 큰 이동 변동은 없는데 네. 나가는 삼재 마흔 하나로 치여요 신유생들이. 네. 네. 근데 운대가 난 좋아. 좋게 들어와. 진짜요? 좋게 들어와. 어디 쪽으로? 금전 쪽으로? 금전 쪽으로도 괜찮고 재물복이 좀 들어오는 수가 들어오지. 재물복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나가는 삼재가 문서 삼재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문서라는 것도 어찌 보면 직장이기도 하고 결혼도 있을 수도 있고 못 간 사람도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재물복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온다든가 네.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문서 뭐 이동의 문서 이동도 있고 뭐 큰 이동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이동 결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헤어졌다가 네. 다시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초혼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쪽으로 비춰져요.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이걸 이런 부분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 겪어왔던 부분이 조금 금방 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초반에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야 지금. 그러니까 신축년 내년에는 하반기 쪽으로는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52에서 53이 되시는 분들. 나는 여기가 많이 아프고 시끄러울 것 같아. 아프다고요? 사고수? 큰 일이 조금 벌어질 수가 들어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의 풍파살이라고 그러지 임패살이라고 그래 우리들 용어로.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이는 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수 그런 것도 금전 부분도 연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별수가 들어온다든가 말 그대로 결혼은 생활을 했다가 헤어지는 수 그러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시끄러울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69년생 말 그대로 기우생들은 신축년에는 좀 삼재바람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너무 사람 많이 안 믿었으면 좋겠고 귀가 너무 얇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심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닫아야 될 부분은 좀 닫고 열어야 될 부분은 열지만은 너무 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 내가 어쨌거나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누구의 조언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쵸. 조언을 들었다가 이게 잘 될 줄 알고 조언을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분들은 좋은 소식은 좀 없어요? 그냥 진짜 찐 삼재네요? 난 그렇게 봐요. 왜냐면 기회가 자기 딴에는 그게 기회라고 들어와. 네. 뭐 투자나 이런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난 기회다 좋은 운기로를 볼 수 있지만은 그것도 좋은 기회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다는 아니란 얘기야.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생여르시 정말 내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세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한테 가셔도 그 물어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의 운기는 다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건데 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수가 들어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4세에서 65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요? 벌써 표정부터 좋아졌어. 여기는요 말 그대로 정류생들 뭐 57년생이지 네. 여기는 건강만 유의하시면 큰 별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항상 나이가 드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강만 유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시다. 그냥 잘 넘어가시는 삼재. 선생님이 닭띠시잖아요. 지금 나이를 전에 옛날에 한번 공개를 하셨어요. 닭띠신데 선생님 나이 말씀 연세를 설명하실 때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선생님이 난 좋을 건데. 선생님이 좋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왜냐면 그렇게 치면 나도 내 주위에 친구들도 다 같은 띠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 친구들도 다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야.